이 칼은 저렴한 칼로 이 3,000원짜리예요. 연마는 딱 3분 동안 할 거고요. 나리가 연마하면 이 칼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 나리입니다. 그동안 가이드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공부하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죠? 그러면서 지치고 힘드신 이웃님들을 위해 조금은 쉬어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재밌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칼은 저렴한 칼로 이 3,000원짜리예요. 저도 사실 이 3,000원짜리를 구입해 보진 않아서 새 칼일 때 얼마나 잘 들릴지도 궁금했고, 이 칼이 만약에 잘안 든다면은 제가 3분 동안, 딱 3분 동안 연마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도 궁금했기 때문에 재밌는 영상을 남겨보고자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카메라는 총 3대고요. 그럼 이 카메라로 여러 각도에서 보실 수 있도록 연마하는 장면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한번 뜯어볼까요? 칼이 새 칼일 때 얼마나 잘 들지 저도 사실 몰라서 만약 잘 들게 되면 3분 동안 연마하는 의미가 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흔히들 이렇게 테스트해보는 A4용지 요것을 한번 잘라볼게요. 안 잘리네. 이 A4용지 자를 때는 이렇게 사선으로 각도를 만드시고 이 잡는 이 부분, 지금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는 이 부분과 가까이 두신 다음에 내렸을 때가 가장 잘 잘리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날이 굉장히 좀 들어가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날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없네요. 그리고 잘안 드네요. 3,000원짜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3,000원짜리라서 솔직히 저는 좀잘될줄 알았어요. 이게 생각보다는 좀 많이 안 드는 편인 것 같아요. 케이스 안에 들어있을 때는 그래도 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구입을 했거든요. 지금 3,000원짜리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저렴한 게 있었어요.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영상 찍다가 전화 와서 지금 전화 받고 다시 찍게 됐네요. 지금부터는 연속해서 연마와 테스트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마는 딱 3분 동안 할 거고요. 나리가 연마하면 이 칼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A4용지 아까와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이렇게 해드리고 칼이 안 드는 거를 확인을 시켜드리고, 연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
네, 이렇게 연마가 끝났네요. 그러면 테스트를 위해서 물기를 닦고 같은 A4 용지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깻잎을 위에다 올리고 나머지도 올리고 네, 이웃님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보신 것처럼 연마가 매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매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연마가 간단하게도 끝나고 이웃님들께서 원하시는 예리함까지 쉽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성 들여서 만든다면 좀 더 예리한 날도 만드실 수 있고요. 어렵게만 연마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안내해드리는 할 연마 가이드 영상을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만 시청해주셔도 지금 이 정도의 연마는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이웃님들 오늘도 힘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연마가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이렇게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는 건 기존에는 제가 하지 않았는데요. 이 영상과 이 채널이 성장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부탁드리게 됐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즐겁고 재밌게 보셨다면 그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직 연마를 잘 모르시는 다른 이웃님들께서도 이 채널과 이 칼연마 가이드 영상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진짜로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